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송개구리 김영구 멘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잊지 마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구의 투톱 전략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그 많이 빠졌죠. 제가 방송에 누누이 얘기했지만 현금 비중을 80%까지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거라고 이제 보여질 거예요. 실물단들이 잡아주지 않고 2분기에 대한 부분들의 불확실성이 잡아주고 또 미국 그 다음에 그다음 북한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불거졌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주식을 볼 때는 섹터를 많이 봐야 되거든요. 이렇게 분기별로 이렇게 봐야 돼요. 저번에도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왜 현금을 올라가는데 현금을 왜 가지고 있어요, 멘토님? 멘토님 때문에 주식 못 샀잖아요. 뭐 이런 분들 되게 많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곤조 있게 끝까지 30%, 40%, 50%, 60%, 70%, 80%까지 현금 늘려야 됩니다라고 얘기했는데요. 바로 오늘을 생각하면서 늘렸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 좀 디테일하게 보게 되면 시장에 저번에 얘기했어요. 골재, 그러니까 바닥을 다지는 게 약하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오늘도 1조 2천억을 매수했거든요. 제가 삼성전자도 떨어진다고 얘기했고 셀트리온도 팔아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셀트리온 좋다고 되게 많이 얘기했었을 거예요. 근데 최근에 상담했을 땐 여기선 팔아야 됩니다라고 얘기했고 현금을 많이 비중을 가져가라라고 했어요. 현금 비중을 가져가라고 한 멘토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욕을 많이 얻어먹었죠, 여러분들한테. 근데 이런 결과가 저는 나올 줄 알았거든요. 예. 조금 더 시장은 더 밑으로 내려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올라가는 것만 정신이 팔려있고 떨어지는 거는 생각을 안 했던 거죠. 우리가 쉽게 보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왜 그러냐면 좀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답은 나와 있거든요. 분기가 이렇게 네 토막으로 나눠져요. 셋, 네 토막. 1월부터 3월. 그죠? 또 어때요? 4월부터 6월. 7월부터 어때요? 9월. 자, 10월부터 12월. 이렇게 반토막으로, 이렇게 그 섹터별로 나눠요. 이게 1분기라고 2분기라고 3분기라고 4분기예요. 우리가 코로나가 시작된 게 여기 1분기, 2월, 3월 달이잖아요. 시장이 많이 빠졌어요. 이렇게 급락이 나왔었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동학 개미 운동이라고 해서 4월, 5월 달, 급반등을 했어요. 이렇게. 예, 그러면서 6월 달 오면서 꺾이기 시작했어요. 이제 중순 정도 되잖아요. 오늘이 딱 하프잖아요. 꺾였어요. 왜 꺾였을까요? 이쪽을 무리하게 이렇게 끌어올리는 게 잘못됐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그 기업의 실적들이 2분기 7월 초 되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이게 직격탄을 맞은 건 4월에서 6월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게 이제 반영이 돼요. 3분기에 대한 부분들이 6월달 하프부터 반영이 될 거라고요. 그래서 삼성전자를 살 때는 지금이 아니라 7월 초에 2분기 실적 발표 난 다음에 봐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던 말이 바로 이거거든요. 숫자가 보이는 순간 시장이 안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바닥이 나오면 이제 4분기는 또 다시 올라가요. 왜 그러냐면 기저효과라고 그러잖아요. 더 이상 빠질 게 없는 거죠. 이거를 확인하고 올라가요. 그래서 포인트는 4분기예요. 그러면 3분기 때는 안 좋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그거를 미리 준비를 했어야지. 준비를 안 하면 정말 하루 만에 이렇게 쭉쭉쭉 빠져요. 정말 빨리 빠질 수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저를 좋아하신 분들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우리가 좀 돌다리기로 두들겨 가면서 가라. 근데 맨날 와가지고 유튜브에서 막 그 악플 다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비판하는 건 괜찮지만 그 비난하는 건 되게 안 좋거든요. 우리 멘토님들이, 우리 회사 멘토님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진정으로 다른 멘토와 다르게, 다른 전문가와 다르게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저희 회사의 그 전문가님들은 다 실전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저는 실전이 되지 않고 주식을 모르는 사람은 저희 회사의 전문가로 채용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일반 전문가하고는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열심히 전문가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난하시는 분, 따라다니면서 비난하시는 분, 아이디 한번 불러줄까요? 제가 다, 저희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분들. 왜 그러냐면 못된 송아지 엉덩이 뿔난다 그러잖아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뿔났어, 뿔났어. 그래요.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비판을 할 수 있어도 비난을 하지 말아야 돼요.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 할 얘기가 없어요. 그럼 또 채팅창에 또 안 나와요. 안 와요. 이제 안 오다가 또 변화가 있으면 와가지고 막 또 욕을 쓰는 거야. 그런 거 쓰지 마세요, 여러분. 제발, 알겠죠? 예.
저희 멘토님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하세요. 예. 여러분들 진정으로 아끼고 진정으로 해서 이런 것들을 골격을 가르쳐줘서 지금은 성급합니다 라고 하면 좀 기다리면 되는 것을 막 이렇게 비난하고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7월 8월 9월 달에 시장이 많이 안 좋아서 현금을 많이 보유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라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분간은 현금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전략이 맞고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조금 뭐 시청자 여러분들 진정성을 가지고 방송을 하는 거라 내가 지금 시청자 입장이라면 어떨까 이거를 제가 대변해 주는 거라 저도 다 맞출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인지라 틀릴 수 있거든요. 근데 틀릴 때 다음에 대응을 빨리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천천히 따로 오는 전략을 쓰면 저를 방송에서 오래 보셨잖아요. 알겠죠? 오래 봤잖아요. 알겠죠? 예, 오래 저를 봤으면 아 쟤는 그래도 헛소리는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뭐 급하게 매매하지 말고 알겠죠? 항상 여러분들이 따라왔으면 좋겠어요. 이거 데이터는 제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이 두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첫 번째 데이터는 뭐냐면 저희 족보 제가 한번 보여줬던 것 같아요. 예, 제가 여태까지 쌓아왔던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한번 보지 못했을 거예요.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냐면요 예, 여러분들이 보지 못했을 거예요. 여기 보면 이게 제가 세력 차트랙에서 09년부터 현재까지 다 모아놓은 차트들이에요. 이게 지금 상장 폐지된 종목도 있고 그 다음에 없어진 종목도 있고 세력의 변화 시장의 변화를 다 캡처해놨어요 여기다가. 예. 이게 데이터거든요. 저희 데이터.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가 헛소리라고 아니라는 건 여기에 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 있냐면 제가 또 하나 여러분한테 보여주고 싶은 거는 또 이거예요. 예,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처음 봤을 거예요. 아마. 처음 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메모장. 예. 메모장을 보시면 여러분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세상이 바뀌지 않는구나. 김 멘토가 왜 저런 얘기를 하지? 라고 하는 거를 이해할 수 있는 데이터가 또 뭐가 있냐? 라고 하면 뉴스예요. 뉴스의 팩트. 그 다음에 세상에 돌아가는 주기론. 이거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요. 저희 메모장을 보면 여러분들이 참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예, 메모장이 뭐냐? 여태까지 제가 캐처해 놓은 내용들 뉴스 같은 거를 한 곳에 모아 놨어요. 그래서 이게 되게 오래된 전부터 제가 메모를 해 놨어요. 뉴스에 대한 팩트, 그다음에 돌아가는 내용들 이렇게 다 일일이 다 메모를 해 놨어요. 제가 이렇게 메모를 다 놨어요. 이게 6월 7일 최신 거고 이 뉴스 내용들 차트의 변화된 모습들 그 다음에 상황들 이게 데이터가 계속 있어요. 이게 2013년부터 뉴스에 대한 크기 그 다음에 차트 변화된 차트의 모습들 이거 최근 거고요. 계속 같이 저희 DB를 데이터베이스를 여기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메모를 다 해놨어요. 이게 뭐냐면 3월 달에 뉴스들 중요했던 뉴스 그 다음에 2018년 11년 12년 이거를 다 모아놨어요 여기서. 그래서 이 뉴스의 팩트 그 다음에 시장이 어떻게 들어가고 2018년 이렇게 다 해놨어요. 예, 해놨고 메모를 다 해놨어요. 강소기업들이 어떤 거다 그 다음에 과상화폐 이슈 뭐 이런 것들을 다 모아놨어요 뉴스를. 2017년에 꿈이 뭐 항생제 만든다 포항 지진 그죠 조선 3사 뭐 이런 걸 내가 다 이렇게 데이터를 다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헛소리는 안 한다는 거죠. 이 데이터 가지고 우리가 매매를 하고 그 다음에 시장 보는 눈들을 채우는 거라 여러분들한테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데이터를 다 모아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 시간이 지나도 김현구가 헛소리를 안 한구나 이런 걸 좀 많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당분간은 시장을 좀 멀리하는 현금 비중을 더 늘리는 전략을 쓰면 돼요. 그래서 인버스도 관심 있게 보시는 게 나아요. 오늘 개인들이 삼성전자를 많이 샀잖아요. 삼성전자는 지금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제가 삼성전자는 2분기 실적 발표해야 돼요. 예. 여기 한번 보면 오늘 삼성전자를 개인분들이 되게 많이 사는 하루를 보여줬어요. 엄청 많이 샀죠. 삼성전자를 오늘 많이 샀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산 거는 오늘 뭘까요? 라고 하면 당연히 삼성전자입니다. 예, 삼성전자고요. 삼성전자를 제일 많이 샀어요. 예, 여기 보면 삼성전자가 개인들이 가장 많이 샀다. 개인, 그 다음 SK, 현대 모비스, 삼성 바이오로직스, 레버러지 이 개인들이 오늘 많이 산 순이에요. 금액순위 현대차, 코타파, 레버러지, 그 다음 네이버 다 꼭대기 있는 것만 사왔거든요. 센트리온, SK텔레콤
저를 좋아하시는 분은 절대 이런 거 사지 말라 그랬잖아요. 누구 따라간다? 외국인 기관들 따라가자. 외국인들은 오늘 뭐니 샀냐? 라고 했을 때 한번 볼게요. 외국인들은 코덱스 200. 예, 코덱스 200을 샀고요. 그 다음에 삼성 SDI, 그 다음에 시젠, 삼성 전기, 뭐 이런 거를 좀 샀네요. 그 다음에, 기관들 한번 뭐를 많이 샀는지 볼게요. 기관들은, 최근에 원유를 많이 사는 모습들을 살짝 보여줘요. 그죠? 예, 원유를. 원유도 많이 떨어져요. 지금 건들만데. 30달러까지 다시 갈 거예요. 제가 40달러까지 온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삼성 물산. 그 다음에 인버스를 기관들이 많이 샀네요, 오늘이요. 개인들이 인버스가 많이 내보내고 외국기관 양성물. 하방 쪽으로 많이 들어왔네요, 오늘 보면. 그 다음에 LG전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CJ제일제당. 뭐 이런 것들 많이 샀네요. 많이 밀렸죠. 앞으로 좀 많이 더 밀릴 거예요, 시장은.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조심하자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그 문의가 되게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 20% 달성하는 거. 저는 이제 기관제를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이제. 회원들을 한 달에 회비 받고 하는 거 하고 싶진 않아서, 왜 그러냐면 손실이 나도 회비를 내야 되는 거를 없애기 위해서 20% 달성제를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의가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금액은 얼마 정도 가지고 해야 돼요 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 근데 그거는 2-3천만원 가지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간이 수익제가 기간제가 아닌 한 달 두 달 회비가 받는 게 아니라 수익을 달성하는 제로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분들은 홈페이지 와서 직접 결제하시고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홈페이지는 어디에 있냐 이렇게 보면 저희 홈페이지에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홈페이지 오시면 되고요. 예, 이렇게 보면 여기 보면 전문가 생방송 들어오셔서 전문가 생방송을 들어오시면 여기 회원 가입 있어요. 김현구 SCTV로 들어오셔가지고 여기 회원 가입을 누르시면 여기 보면 2020 클럽들이 있거든요. 이 클럽방을 체크하셔서 카드 결제하시면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간제기 아닌 수익제로 이제 전환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99만원. 그래서 계좌가 2천만원, 3천만원까지 주문이 나갈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20% 달성될 때까지 기간이 아닌 수익제로 진행을 할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손해가 나도 회비를 내는 게 아니라 손해가 나면 회비를 안 받는 거 이걸로 갈 거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참고하시기 바라고 시장은 내일 또 브리핑을 해줄 거고 그 다음에 주말에 토요일날 직장인분들 평일에 상담을 안 해서 제가 이데일리 TV 아침 9시부터 10시까지 상담을 해요. 잘 모르시더라고. 그래서 스피드 상담은 유튜브에서 통해서도 이데일리 그 유튜브로 오시면 토요일날 아침 9시부터 10시까지 종목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그때 그 직장인분들은 시간을 이용해서 그때 참여하시면 빨리빨리 상담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그걸 이용하셔가지고 상담을 받으시면 돼요. 그걸 놓치지 마시고요.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금요일은 MTN에 나가고 수요일날 목요일은 이데일리 TV에 나가고 매일 아침 8시 10분에 굿먼이라고 아침에 계속해서 시장 리뷰 종목 관리해 드리니까요. 꼭 참석하셔서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침 8시 10분에 이데일리 TV 유튜브로 접속하시면 제가 아침에 시황을 봐드리고 종목 추천, 종목 관리까지 다 해드리니까요. 꼭 들어오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맨날 이제 평일에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시장이 많이 어려워질 거예요. 그래서 많이 도움을 드리고자 제가 수요일 날도 이제 온라인 강연회를 할 겁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필히 해주시면 제가 방송을 킬 때 언제든지 방송을 알람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금 보유 80%까지 늘렸죠. 이제 내일 되면 90%까지 늘릴 계획이에요. 여러분들 잘 따라오시고 현금을 기다렸다가 골든타임에 매수하는 전략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이 많으셨고요. 오늘 고생이 많으셨고 내일 아침에 8시 10분에 이데일리 TV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